가끔 뭐 유튜브나 TV에서 보면 선수 치시잖아요. 네, 이렇게. 네. 그런 건 일반 저희들 치는데, 네. 사장님이 하시는 거는, 그걸 좀 약간 한 단계 넘어서는,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지 못한 것들을 하세요. 이게 표현을 잘 못하겠네요.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그 시기를 표현을 못해. 개인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단계. 그 전부터 당구를 치긴 했지만 당구장을 차리면서 본격적으로 연마한 쓰리쿠션 예술구. 공 배치를 정리하신 것 같았지만 친 건 맞고요. 쿠션 정확히 세 번 맞았고 구석에 있는 목적구를 다 맞히면서 완벽한 뱅크샷 성공! 당구 좀 치신다 하시면 이 배치를 주목해 주십시오.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? 여기서 이렇게 치는 거는 쓰리쿠션이 되긴 하는데 네. 재미가 덜하기 때문에 노란 공이 이 부위를 겨냥해서 타격을 가해서 이 뒤로 이렇게 돌아와서 이걸 맞추는 겁니다. 밖으로 나갔다 들어온다는 얘기죠? 예, 예. 정석적인 길은 이런 식이지만요. 3, 이렇게 쓰리쿠션이죠. 이렇게. 수구인 하얀 공을 당구대 밖으로 내보내겠다는 달인. 치는 순간에 내 공을 이제 수구라고 부르는데 네. 내 공의 회전력을 내가 집어 넣죠. 그 회전력 때문에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고 내일 따라서 가는 거죠. 공이 아예 당구대 밖에 떨어지면 파울로 선언되지만 회전을 먹은 공이 당구대 밖으로 나갔다가 아슬아슬하게 떨어질 듯 라인을 타더니 급하게 당구대 안쪽으로 꺾여 들어오면서 두 번째 공을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. 일목적구인 빨간 공은 처음부터 맞았고 가출했다가 들어온 공이 자연스럽게 원쿠, 투쿠 맞으면서 노란 공을 향해 내려오는데요. 바로 앞에서 쿠션 맞고 공 맞으면서 쓰리쿠션 완성! 없는 길을 만들어요. 일반적인 길이 아닌 거죠. 그러니까 상상 속에 있던 길을 그냥 저게 되나? 말도 안 되는데 그걸 그냥 공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. 달인이 보여줄 수 있는 예술구는 상식과 상상을 모두 벗어나는데요. 이번엔 큐대가 많이 동원되는군요. 노란 공과 빨간 공 둘 중에 선택을 하시면 제가 그걸 맞추겠습니다. 이걸로 맞추신다는 거예요? 예, 점프에서? 점프에서 맞춰드리겠습니다. 네. 점프볼로 둘 중 딱 하나만 맞추는 예술구인데요. 빨간 공을 맞춰주세요. 빨간 공이 목표라는 말에 공의 이동 경로를 예상해보면서 칠 준비를 하는데 목적구로부터 아예 등을 돌리고 있는 달인. 여기서 이러시는 이유는 대체 뭡니까? 이 하얀 공을 점핑을 시켜서 이렇게 맞출 겁니다. 아하! 반대쪽 쿠션에 맞춰서 공을 점프시킨 다음에 빨간 공을 향해 날아가겠다는 계획이신데 한 번의 연습으로 0점 잡은 모양입니다. 당점은 12시 약간 위에서 아래로 내려 찍는 스타일로 공을 보냈는데 요! 우와 빨간 공 맞고 노란 공을 건들 수도 있는데 정확히 빨간 공만 맞췄습니다. 어떤 기술이? 그건 저는 모르죠. 공이요? 모르죠. 내가 할 수 없는 거니까. 해본 적도 없고. 그잖아.